다음은 뭔가요? 인류를 정복하는 건가요?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 개코 원숭이 4마리가 지난 4월 통을 타고 벽을 기어올라 연구실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바람에 참 다루기 힘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. 텍사스 생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백신 실험과 약물 치료를 위해 대략 1,100마리의 원숭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폐쇄된 이 장소에는 원숭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그러나 곡물로 가득 차 있는 파란색 통을 최근 들여와 동물들이 흔들어 음식을 꺼내 먹게끔 했습니다. 그러나 똑똑한 원숭이 한 마리가 어떻게 통을 세우는지 알아내 이 벽 꼭대기에 닿는 데 이용했습니다. 다른 원숭이 3마리도 이걸 보고 이 대탈출에 합류했죠. 개코 원숭이 한 마리는 이후 항복하고서 우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사우스웨스트 국립 영장류 연구소의 동물 관리팀은 세 마리들 중 두 마리를 붙잡았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말과 수화로 된 명령으로 다시 불러들여 잡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대탈출을 피하기 위해 연구소 측은 이 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연구소 측은 기즈모도 측에 이 개코 원숭이들은 지능을 향상시키는 의학 실험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이 구역의 원숭이들은 보통 번식에 이용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해 연구소 측은 그들이 연구소 원숭이들을 50년 이상 동안 보살펴왔다고 전했습니다. 이 원숭이들은 목숨을 구하는 약물, 치료법 및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인간의 만성질환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.